뜻기 안이불 오를까 찰만 즐거울 할 때는 락 여기는 음악 악 풍류 악 이렇게 되겠습니다. 안이불 오를까 다할 끝, 끝, 끝. 뜻지자는 이거는 형성자가 되겠고 마음심에다가 여기서는 선비사로 표시가 됐는데 선비사가 아니고 이거는 갈지자의 고문에는 갈지자가 이렇게 발지자에다가 한일자로서 가다란 뜻인데 이것이 이런 형태가 이렇게 이제 바뀌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요 지라고 했으니까는 지가 이제 음이 되면서 마음이 따라 간다. 요거 이제 가다란 뜻이라고 했으니까는 마음이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뜻을 의미한다. 이런 뜻하다 뭐 이런 뜻이 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찰만자는 이것도 형성자가 되겠고 물수에다가 많은 음이 이것도 음을 나타내는 발음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그릇에 어떤 물이 이제 가득 찬 모양이에요. 가득 차서 이렇게 또 거기다가 이제 물을 부으면은 이제 가득 차서 넘치는 물이 가득 차다. 차다. 그래서 찰만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자는 상형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북. 요 작을 엽자로 이렇게 나타낸 것이 작은 북을 의미하고 나무목은 이제 받침대. 받침대로서 이 자체가 악기를 나타내는 글자였는데, 이것이 이제 풍류라고 쓰이면서, 풍류, 음악, 악으로 쓰이다가, 풍류나 음악은 누구나 즐겁다. 그래서, 전주가 돼가지고 즐거울 락, 락자로도 쓰이고, 이것은 또, 즐거움은 또, 누구나 다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좋아할 요자로도 쓰이는 글자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니까는, 다양하게 쓰이는 형태에 따라서 다, 용법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형성자가 되겠고요. 나무목에다가 요거는 음가를 나타내서 극, 뭐 빠를 극, 성급하다. 그래서 요 글자는 회의자로서 사람을 이제 이렇게 틀 안에 가두어 놓고서 말과 손으로 이렇게 다그치는 모양에서 급하다라는 뜻이 나온 글자입니다. 그래서 뭐 갑자기 뭐 빠를 이런 뜻으로 쓰이면서 이제 나무목과 쓰이면서 원래는 그 집에 용마루라고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그런 대들보 역할을 하는 그런 나무를 의미하는 글자인데, 집맨 꼭대기니까 끝. 그래서 끝하고 다하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뜻이 파생된 글자입니다. 지불 가만이며, 락불 가극이니라. 뜻은 가히, 어떤 뜻을 가득 채우면은 옳지 아니하며, 즐거움도 끝까지 다 하면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는 약간 이렇게 여유를 좀 남겨둬야 된다는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기 뜻대로 그 욕심대로 100% 이렇게 다 채우려고 하지 말고 차서 넘치지 않을 정도로 뜻을 키워나가고 즐거움도 즐겁다고 해서 다 이렇게 끝까지 다 누리지 말고 약간 여유를 좀 남겨서 이렇게 즐기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찰한 한이불 가미감 엄습할습 더울서 말물 옷거들건 치마상 함불 감습하고 섬을 건상하라. 신스받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는 회의자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집연자가 된다고 했고요. 요 모습은 이렇게 풀섭, 풀을 갖다가 풀잎을 깐 그런 요 집에 좀 누추해서 풀잎으로 요를 대시한 그런 모양이 되겠고 여기에다가 요거는 이제 얼음빙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위에 얼어서 친구의 잔뜩 이렇게 몸을 웅크린 사람의 모양. 사람이 빠졌네. 이것이 이제 사람. 집에다가 이렇게 풀숲을 깔고 그 위에 사람이 이제 추워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모양을 따서 춥다라는 의미를 가진 글자입니다. 이건 얼음이라는 뜻이고. 이 자는 형성자로서 옷, 여기 엄습할습은 옷니자에다가 원래는 이게 용용자인데 여기서는 용용자가 이렇게 둘이 원자는 이렇게 답자인데 이것이 이제 생략형이요. 용용자 두 자를 생략한 글자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용이 이제 두 마리 있다라는 것은 겹쳐서 합치다. 합치다라는 뜻이고 여기 이제 옷니자는 옷이란 뜻도 있지만은 입다라는 옷은 또 입는 거죠. 그래서 입다라는 뜻도 있어가지고 옷을 겹쳐서 입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엄습할습이라 그랬는데 껴 입을 이건 뭐 습격하다 할 때 그런 이제 그런 또 어떤 기온 이런 것들이 찬 기온이 이렇게 스며드는 걸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옷겨입을 습자입니다. 옷겨입을 습자. 그래서 춥다고 옷을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 겹으로 껴입지 말고 조금 이제 견딜 줄도 알아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옷도 형성자로서 날 입에다가 원래는 영을 나타낸 글자인데 이 자는 원래 이렇게 풀을 쌓아서 이렇게 불로 태우는 모양입니다. 불로. 그래서 섭을 모아가지고 풀 섭을 모아서 태우는 모양이 여름에 해가 있는데 이렇게 밑에서 또 불을 떼니까는 찌는 듯이 덥다. 안 그래도 여름 태양이 뜨겁고 이제 더운데 거기다 이렇게 밑에서 또 불을 떼니까는 그 더위가
물건을 뭐 이렇게 찔 정도로 아주 덥다라는 의미에서 더우서라는 말이 나온 글자입니다. 덥다. 자, 이것도 형성자인데 온 이에다가 원래는 이 찰 한자의 생략형입니다. 건자가 차다는, 시원하다는. 그러니까 덥다고 옷을 시원하게 이렇게 걷지 말라는 얘기죠. 더군다나 치마 상자는 온니에다가 노풀상. 이거는 이제 노풀상인데 길다라는 장자와 통하는 말로서 치마라는 거는 아래에 입는 옷단이 이렇게 긴 치마를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는 덥다고 이렇게 치마를 막 걷어 올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의미겠죠. 이건 남자보다 주로 여자들이 치마를 많이 입으니까는 함부로 이렇게 다리의 모습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 쓰인 글자 같습니다.